2000년 동안 땅속 깊이 묻혀있던 신라의 황룡사 절터가 발굴조사 8개년 만에 마침내 그 웅장했던 옛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영조 관광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1976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제1단계 발굴조사를 끝냄으로써 그 규모와 형태가 밝혀졌는데 회랑 안의 면적만도 8,800여 평으로 불국사보다 약 8배나 되고 담장을 둘러친 황룡사의 총 면적은 약 2만 5천여 평으로 당시에 있어서 동양 최대 규모를 갖추고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는 모두 4만여 점의 각종 유물들이 출토됐는데 183cm의 대형 치미는 황룡사 건물의 웅장했던 모습을 그대로 입증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금동불상과 보상화문전돌 등은 찬란했던 신라 문화의 단면들을 오늘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 발굴조사 결과 전체 높이 80m나 되는 동양 최대 9층 목탑이 황룡사에 건립돼 있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계속 황룡사 주변을 발굴조사해서 신라 도읍의 건물 배치에 관한 단서를 찾는 한편 황룡사역 전체를 잘 정비해서 일반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